What's up, 여러분? What's up? 걸어서 베델 속으로 온 거의 2세 1.5세입니다. 강선호 목사님, 우리 네. 오늘 귀한 사약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오늘 블링블링하게 네. 금목걸이한 이유가 오늘 블링블링한 사역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아 네 저도 애들 맞게끔 오늘 이렇게 쿨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를 아직도 헷갈리지 마. 아 같이 우리를 헷갈리지 마. 난 1.5세 나 거의 2세 걸어서 베델 속으로 갑시다. 걸어서 베델 속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금요일마다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워나 사역을 저희가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 유명한 아워나 사역이군요. 아이들이 벌써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이 지금 저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신가. 맞아요. 오늘 한번 아워나 속으로 한번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시죠. 박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이라는 타이틀로 모이고 있고요. 여기에서 진짜 아이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는 귀한 곳입니다. 온 세계에서 한 133개의 나라가 있다고 하고요. 133개. 500만 명 이상 된 아이들이 어원을 매주 모여가지고 미국에서는 7,000개의 클럽들이 모이고 있고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이지만 아마도 제일 좋은 곳이죠. 예, 맞습니다. 역시 우리. Let's go ahead and get Awana started. Slide please. And up.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ur church is 10년째 하는 것 같고요. 다른 교회에서 한 15년 했으니까 한 25년 아와나 하고 있네요. 동기가 뭘까요?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나 좀 모티베이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잘 기도할 때 안 우는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하트겠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손자가 있을 나이인데 손자가 없어서 대리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정말 많이 오고 싶어 하는데 선생님이 부족해서 못 오고 있어서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성경 말씀이 그냥 외우는 것뿐만 아니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와나원 학생들은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난다. 왜냐하면 어릴 때 그 말씀에서 훈련받고 또 이렇게 너무 교회는 재밌는 곳이라는 그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가 있어요. 와.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얼마 동안 이렇게 아워나를 해주셨나요? 그럼 현재 한 10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3개월만 했어요. 베테랑이랑 루키랑 같이. 와. I think it's very encouraging that they are still following God at a very young age. 우리 저 애들도 여기 오는데 프라이데이 나이트에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재밌게 놀고 또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또 메모리 버스도 하고 게임도 같이 하는 게 참 애들한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네, 10년 동안 그러면 집사님 해주시는 거죠? 20년 다 했죠. 맞아요. 그렇죠. 자, 우리 여기 아워나 얼마 동안 이렇게 섬겨주셨나요? 한 30년? 와, 30년? 30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귀한 사명감이 있으셔서 우리 애들은 우리들의 second hope, future, our future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랑하면 사랑해주는 거를 알고 또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클 수 있으니까 너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받는 거를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어떻게 아는지 몰라. 그러니까. 애들은 내 눈빛만 보고도 알아. 눈빛으로 한번 딱 봐주시죠, 선생님. 선생님이 없어서 저희가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영어 못해도 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합시다. 네, 합시다. 금요일은 패밀리 타임. 패밀리 타임, 아와나 타임. 꼭 오세요. 네, 꼭 오십시오. 아와나, 아와나. 아와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금요일날 이렇게 아이들 열심히 게임하고 말씀 암송하는데 혼잡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에 대한 용사들이 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이 스텝업 하셔서 도와주셔야 우리 어원아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꼭 봉사해 주세요. 꼭 오세요. 예.
What you like the best about Awana? To do tug of war. Tug of war? Yeah. To play tug. Oh, 줄다리기. Very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게 행복 타임이라고요. 행복 타임. 성경 말씀을 외우고 깊이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예, 그래서 재미있게 배우면서 또 재미있게 삶에 적응하는 귀한 행복 시간. 행복 시간. 그럼 한번 어떻게 아이들이 잘 적용하고 있는지 들어가 볼까요? Please do join us because we have a quality time, right, boys and girls? Yes, right, right, right. Yes. 게임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같이 조인을 하러 직장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밌게 한번 같이 아이들하고 놀아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You want me or him? Yeah. You want me? Oh, you want me? Okay, okay. Wow. Yeah! 레드팀 그리스도의 보혈 컬러로 입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멋지고. 네, 재밌었어요. 또 하고 싶어요. 배드렇게 5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사실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처음 해보거든요. 여기 미국에 와서 처음 봉사 해보고 봉사 자체를? 네, 저는 이제 사실 아이만 넣어놓고 야. 저만의 시간을 보내야지 했는데 봉사하시는 분이 시간 있으면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런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항상 뭔가 헌신하라는 그런 말 설교 말씀이 되게 많이 들었지만 난 아직 준비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봉사하면서 실수를 하더라도 네네. 괜찮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더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보니까 한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별말 안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I think every Friday I'm tired and you know it's the same but I think it's I see value in just you know teaching the kids how to be trained and to live by the word of God. Please pray for us and join us as teachers. Yeah. Right. Yeah. Thank you so much. Newcomer. Oh, newcomer. Wow. I think it's a great way to just for Julie and my son to more about God. It's also a good time for me and my wife to just spend time with my wife. 아, 네. 오하나 애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첫째, 둘째도 다 오하나를 다 듣거든요. 오하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갔다 오고 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이걸 배웠다고 그런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아빠로서 엄마로서 도전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오늘 네. 어떠셨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목이 다 나갈 것 같습니다. 와, 지금 머리가 지금 너무 길어요. 그러네요. 근데 와,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아이들도 에너지가 너무 넘칩니다. 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날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오히려 진짜 더 기도가 하게 되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렇죠. 많은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 많은 봉사자들을 함께 오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On to the next. 걸어서 배달 속으로. Let's go. Yeah.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은 끝나면 이런 음식까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다말레스인데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또 혜택이 주어지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자, 쌀소도 한 번 더 드시고. 오케이, 맛이 어떤가요? 드시죠. 여러분 다말레스 먹으러 오십시오.